로드트 뉴욕 첫 영상이 회먹방이라니. 아, 네, 최후의 만찬. 아, 최후의 만찬이요? 최후의 만찬. 아, 그래가지고 네. 조금 미안한데 바뀌었어. 어, 뭐가요? 아, 회도 먹는데 네. 오늘 킹크랩도 좀 오늘 좀 오, 어, 근데 괜찮아요? 네. 아, 아 개딱지비 봐. 야, 오늘 영준이 나 칭찬해줬어. 왜요? 왜요? 딱 몸보고 어, 형 밴딩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 맞아, 저 새끼가 밴딩 시키고 있어. 어. 오, 그러니까 오, 가 있는 동안은 네. 무조건 그냥 컨디셔닝에만 집중을 할 거라서 오. 지금 그냥 약간 육포 말리듯이 말리고 있어. 오, 진짜. 가서는 좀 먹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좀 붙여서 가야 돼가지고. 아, 그래도 뭐 먹어도 되나 보네. 영양 코치님이 같이 오신 거 보면. 아, 또 최후의 만찬은 또 함께 패밀리십 있게 가야지. 아, 그렇죠. 또 작년 어. 멤버 그대로. 아, 또 그대로. 우리 또 저기 뭐야 있는 우리 로드투 뉴욕 멤버 영준이도 오기로 했는데. 네. 어, 집에 가서 개밥 줘야 된다고 좀 느꼈어요. 아, 그치. 중요하지, 중요하지. 어. 나도 견주 입장으로서 중요해. 그럼 일단 그럼 뭐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뭐 먼저 뜨고 있을까? 또 어차피 걔는 또 킹크랩 같은 거 찌르는데 시간 걸리고. 아, 그럴까? 그러네요. 그럼 먼저 뜨고 있을까 저희? 그럴까? 네. 그래. 그래요? 어. 자, 뜨러 가자. 자. 네 명이서 먹어야 되니까 킹크랩이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아, 그렇죠. 어? 야, 자기를 먹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좋다. 오. 제가 이 인간이랑 오지 않으면 여기 올 일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뭐예요? 줄가잠이라고. 어. 얘도 고급 버종이야. 오. 최고급이지, 최고급. 숨겨두셨네. 아, 이 정도면 우리 배부르게 먹겠죠? 서비스 타임. 네. 호랑이랑 가리비. 가리비. 흥분했어요. 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러면. 아, 좀. 아, 얘는인데 두 개씩은 먹어야지. 아, 진짜. 이렇게. 이런 재미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회로 버터구이. 버터 아, 이거는 삶아 먹어. 네, 짜서? 아, 쪄서 먹어요. 노. 이렇게? 네. 끝. 끝. 대사. 잘 먹겠습니다, 형님. 네, 맛있게 드세요. 가리비는 초장이지? 야. 기름장 좀 주시겠습니까? 기름장 이거 찍어 먹게요. 아이고, 초장에 찍어 먹. 아니, 제가 그래 기름장을 맛있... 좋아해서요. 그래, 맛있지. 개인적으로 전복 기름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조용하고 그냥 초장에 찍어 먹으래. 취향 강요당했어. 네. 와사비 저 갖다 줄게. 와사비. 아, 와사비. 와사비. 아, 네. 고맙습니다. 요요요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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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맛있네. 간장이 너무 많이 탔다. 아, 이거. 예. 생와사비. 간장이 초록색이 됐어. 아, 이 집이 항상 이런 매력이 있어서 오는 것 같아. 어, 맞아요. 어머님이 열정이 가득하십니다. 네. 맞지? 기름장 주세요. 닭치래. 초장아. 초장아. 전복은 초장이야. 맞지? 여기 오면은 참 기름장 달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와, 맞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인생 첫 경험. 아, 킹크랩 안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와.
맛살은 드셔보시죠. 맛살 먹어봤죠. 크래밍. 크래밍. 똑같죠? 맛살이랑은 비교할 수 없죠. 와. 와. 이게 뭐야? 맛있지 뭐. 근데 크래밍이랑 똑같이 생겼네. 야. 와, 수율 봐. 와, 미쳤다 오늘. 너무 맛있어. 이거 뭐 거의 닭다리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이에요? 이게 이 시간이에요. 아, 알아요. 그렇게 하죠. 와. 이거 왜 돌돈보다 비싼지 알겠어요. 아, 이거 처음 먹거든요. 아, 진짜요? 미쳤어요. 가자미 생각하면 안 돼. 아, 이거 처음 먹어보는 고기인데 너무 맛있다. 이 정도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야, 너 오늘 되게 영양코치 안 같아. 그러면 여기 영양코치로 온 거 아닌데요? 최후의 만찬 메뉴로 대격이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그래요? 뭐예요? 아. 형, 사실 이거 먹으러 온 거잖아. 게딱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술이랑 먹으면 진짜 딱이다. 야, 소주. 진짜 땡긴다. 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거. 지금이야. 아, 그 느낌이에요? 아. 같이 씹어야 돼. 아, 소주가. 드세요, 지금! 그렇지. 나이스. 오, 이게 맛있네. 이거 더 끓여야 돼. 치킨 스톡이 들어갔네. 와. 치킨 스톡이 들어갔다고요? 치킨 스톡 들어. 제가 요리 좀 잘하거든요. 치킨 스톡 드셨네. 고급 어종들은 지리로 먹어요. 무조건. 제가 보니까 지리의 맛은 치킨 스톡. 너 이번에 미국 가면 또 저거 콩나물국 찾을 거지? 재료를 갖고 갈 거예요? 나는 미국의 음식을 너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랬어. 제가 북어국 해드릴게요. 북어국. 제가 잘하거든요. 저 요리 실력 아시죠? 네네. 청양고추에다가 북어국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치킨 스톡. 본인도 술 한 잔 미쳤는데. 아, 그러니까 딱 시켜가지고. 야, 내가 이거 소주 가서 2병이야. 맛있다. 질이 좋네. 진짜 먹고 싶어, 진짜. 엄마 안 이러는데 구차해가지고 나이 34 먹고. 와, 진짜 먹고 싶다. 아침에도 상담이어가지고. 오늘 만찬 어떠셨어요? 배가 차진 않아. 그냥 이 맛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이지. 하지만 또 이런 아쉬움이 있어야 아쉬운 만큼 또 미국 가서 좋은 결과 있겠지. 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진짜 최고의 만찬이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형님. 저는 첫 경험이에요. 첫 경험.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맨날 지하에만 있다 나오면 신나는 거지 뭐. 아니, 오늘은 또 어디로 이동하세요? 오늘은 뭐라고 표현할까? 일단 나의 어떠한 유한한 관절에 대한 어떠한 건강 상태를 체크하러.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미국 가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 예. 또 미국은 또 의료비가 비싸거든. 아,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이제 좀 내 상태가 현재 어떤지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검사를 받아보려고. 확인차. 확인차.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맞아? 응?
안 들어가지는데? 들어가줘야 뭐 재지 말도 할 거 아니야. 실패. 이거 은근히 자랑을 좀... 맞아. 오늘 그럼 어떤 항목들을 검사받나요? 일단 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전완근이니까. 그렇죠. 사실 전완근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새로 다시 또 이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가기 전에 또 검사를 하나 받아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어깨 많이 쓰니까 어깨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뭐 그냥 그런 종합적인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위험한데요 지금 뭐 달랑달랑 달려있는데 이럴까봐 네 주기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요 반팔로 된 거 옷 갈아입고 앞으로 오실게요 이쪽으로 아 네 갈아입고 올게 같이 가면 안 돼? 안 돼 갈아입고 가지 같이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금방 갈아입고 올게 오. 내가 하는 3X라지랑 다른 거와 팔 빼실 수 있어요 아이고 일어나 볼게요 팔 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어떡해 어떡해 네 어깨 많으시죠? 어깨는 오른쪽이고 지금 검사가 전환 건 여기 지금 어깨 보실 거거든요? 어깨 근데 어깨는 오른쪽이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는 어깨 보려고 아 그래요? 네네 난 전환근인 줄 알았는데? 전 괜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같아. 잠깐만. 나 되게 감기 된 느낌이야. 어때? 어이씨. 와. 어때? 와, 진짜. 거의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이 거의 겨드랑이에 다 있었네. 극상근, 극하근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손상되는 우리가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아, 네. 극상근에서는 조금 파열이 좀 있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이 라인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까맣까맣게 된 부분들 있죠. 네네. 얘가 조금씩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아, 근데 요 정도면은 생활체육인 정도. 생활체육인 정도 이 정도는 찢어져요. 그래서 큰 그렇게 고중량을 다루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면은 엄청 괜찮은 편이에요. 엄청 괜찮은 편이에요. 저도 생활체육인인데 저도 요 정도는 조금 찢어져 있어요. 주변에 지금 다른 문제들은 크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제 구독자로서 선수님 영상 되게 많이 보는데 네. 진짜 운동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막 장난스럽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깨가 한 번도 이렇게 뭐 빠진다는 느낌들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장수삼 선수가 예전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하고 이렇게 저런들 이렇게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육하고 근육 사이에 있는 이렇게 하얀색 띠가 우리가 근막이거든요. 요 근막들은 자연스럽게 다 회복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근막들이 찢어졌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또 운동을 아예 쉬지 않는 이상 이 근막들이 회복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어디서 치료받으셨어요? 저 해머컬 했습니다. 뭐 저희가 정형외과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어깨도 그렇고 뭐 전완도 그렇고 지금은 전혀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즌까지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큰 응원과 뭔가 안도를 하고 제가 미국 떠나기 전에 여기 나중에 오셔서 1등하고 오시면은 인천공항 내려서서 잠깐 저희 병원 들리시면은 선물이라도 좀 주고 가시면은 네. 이걸 영상으로 남겨도 아니, 선물 주고 가시라고요. 방금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오 기분 좋아졌어요? 난 보디빌딩 천재였던 것인가 본투비 보디빌더였던가 퍼킹 제네릭 진대가릭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환근도 금방이 붙었다니 다행이고 역시
근막이 터졌을 땐 해머 커리지. 진짜. 집안에 기둥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끊이질 않네요 이게. 끊지 않아. 약간 자판기 수준이야. 띵카 바로 나와. 아주 유튜버 다 됐쥬? 나보다 더한 사람들 있더라. 마랑요 김기란 아, 씨. 어때요? 아, 아 그래요? 거기서 형님 줄어요? 아니, 말을 하다가 아. 그냥 이렇게 여기야 여기 좀 도와주세요. 받아주세요. 아, 한 캐나 나? 한 번에 갈게요. 오케이. 갈게요 형님. 하나 둘 셋. 쫙 주세요. 여섯. 길게 써주세요 형님. 써세요. 나이스. 일곱. 영준이가 또 컨텐츠 하나 줬네. 매번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 고마워라. 릴렉스. 혹시 작년보다 두터워졌어요? 오, 작년보다 두터워졌어요? 두터워졌는데 지금 네. 약간 뭔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어깨가 조금 사이즈가 올라와가지고 아. 네. 갑자기 요즘 요 근래 확 좋아졌거든요 어깨가 이번 시즌에. 오. 나 신토를 안 넣는데? 나 원래 좋긴 했는데 그 전은 밸런스 그 전이 밸런스는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무기가 등을 더 키우는 거지. 어깨가 약간 먹는 느낌 지금. 살짝 어깨가 조금 아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는데 약간 어깨가 먹어 지금. 신기하다.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된다는 게. 딤체요?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로. 딤체요. 사람 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하나 둘 다섯 개 하나 둘 여섯 개 셋 투 넷 투 여기서 이렇게 밑장 까고 운동할 거면 우리 다음부터 그냥 딱 수업 들어가는 시간 맞춰가지고 들어올 때 밑장 까고 입장 하자. 약간 저 대륙 스타일로. 저는 간간이 이제 남자들이 오잖아요. 전 다 베낀단 말이에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나시나 탑을 입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남자들은 꼭 반팔 입으니까. 난 나시 입었는데 베꼈어. 아 등을 봐야 되니까. 등을 봐야. 그래서 이제 간간이 이제 남자들이 베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도 이렇게
제가 여기가 아파요. 따가워요. 따가워.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쳐다봐요. 나오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던데. 확실해 그건. 저 안 쳐다본 것 같더라고. 그만 이런 씨. 결국 웨이트 완성은 씨. 이런 씨. 얼굴이야 씨. 하나 둘 셋. 내가 스쿼트 300회가 의미가 없어. 12개만요. 멀어지고. 하나만요. 멀어지고. 하나 둘. 오케이. 던지세요. 형 이거 지금 여기 펌핑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자라난 거예요? 자라났지. 자라난 거 확실해요? 확실해. 그래요? 일본 때보다 또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와 진짜요? 좋아졌어요. 아 저는 어제 손 봤죠? 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아 내가 물어볼까? 솔직히 그건 이해가 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 세포가 더 많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아니 아무리 똑같이 먹고 솔직히 똑같이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걔만 그렇게 되냐고요. 더 쓰나 보지. 물어봐? 가면?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진짜 좋아. 말도 안 돼. 너무 좋아. 그런 거 보면은 막 운동 열심히 지는 사람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요? 어? 그러면? 난 여기까지인가 봐. 아. She said we better off as best friends. Ooh, what's the best friend? Can you let me know what it mean to be a best friend? Let me know the next man. Here we go, better off one time for the best friends. Best friends, best friends, one time for the best. 이게 과지라는 게요. 지금 이 대퇴부를 우리가 왜 회전시키잖아요. 그죠? 회전시키는 거예요. 턱을 짓고 다리가 이렇게 추각으로 벌려져 있잖아요. 그럼 토크 값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발을 조금 10도에서 15도 사이에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돼. 아, 그게. 됐지?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예쁘죠? 형 되게 멋있는데. 멋이 없는 게 아니고, 톤이 멋이 없다고 말씀드리죠. 오늘은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스톤 파티. 스톤 페스티벌? 스톤 파티. 어디로요? 어? 어디? 춘안. 아 춘안. 춘안. 오늘 많이 피곤하세요? 그거는 내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계속 같이 있었던 단어 같아. 너 알잖아 우리 스케줄 지금. 아 그렇죠. 너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너도 혈색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어? 괜찮은 거지? 아 괜찮아요. 오늘 그래도 피로를 푸는 시간 아니겠어요 오늘? 글쎄 그냥 피로가 풀려있지. 확실한 건 잠은 깨. 아 그쵸. 잠은 깨. 옛날에 왜 우리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 막 포크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 필요 없어. 잠깐 불러다가 네. 저 여기 장요근이랑 외측 좀 풀어주세요 하잖아. 네. 바로? 바로 깨. 카페인이 따로 없구나. 아 내가 그거 한번 봤자 72시간 깨 있을 수 있어. 진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72시간 깨 있을 수 있어. 진단 단계에서 일단 아프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 눌렀던 브라키오 레디얼리스 그쪽 근육이 엄청 다시 또 안 좋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네네. 검사를 받았는데 네. 다행히 금방 이쁘게 잘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긴 어떠세요? 거기는 아까 그 처음 누르신 것보다는 덜 아픈데 네. 여전히 조금 예 아프긴 한데 살짝 이렇게 올라갈게요. 이게 지금 전완근
정확히 어디를 풀어주는 거죠? 장설 선수님께서 뽑을 때 끊어졌잖아요. 네네. 뽑을 때 끊어졌는데 그때 여기 브라키오 레디얼리스라는 근육이 터졌어요. 우리에게 파열이라는 거는 그레이드 1, 1단계, 그레이드 2, 2단계, 그레이드 3, 3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의 파열이고 피멍이 들거나 멍이 들면 에키모시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 에키모시스라고 표현이 됐을 때는 그레이드 2라고 하고요. 네. 그건 부분 파열. 네. 그레이드 3는 완전 파열이 돼서 아예 그냥 그 근육이 힘을 못 줍니다. 아. 네. 그러면 저는 그레이드 1.5. 1.5. 네. 1.5에서 2 사이. 네. 어쨌든 멍은 들었으니까. 네, 네. 아, 그럼 저 그 상태에서 시합 준비를 잘못했으면 저 그냥 이 바이셉스도 같이 끊어질 뻔 했습니다. 끔찍하다. 그럼 나 내 엄청난 그 필살기 하나 지금 떼고 가는 건데. 서드 콜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되는 그런 거 흉악한 소리 하지 마. 로드토 청산가리야. 로드토 뉴욕이 아니라 로드토 청산가리야 지금. 통증점이 있어. 아니, 네. 지금 제가 연기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이제 크림을 쓰나요? 네. 크림을 이제 써서 혹시 마취 크림인가요? 휘핑 크림으로 부탁드려요. 야 이씨 네가 더 나빠. 네가 더 나빠. 크림을 바르면 미끄러지는 게 좀 더 부드럽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의 구멍 뚫리겠는데? 이미 난 거 같은데? 나 지금 왼쪽 계속 눈물 나는 거 보여? 어? 이것 때문에 어. 맞아요? 어?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 아니 혹시나 해가지고. 어. 응. 나 그러지 마. 나 삐뚤어지면 어? 나도 어? 그죠. 플렉서 그러니까 굽힘 동작하는 그 근육들이 너무 과긴장돼 있어요. 저 지금 뭘로 누르시는 거예요? 전환입니다. 전환이요? 네. 내가 봤던 전환 중에 제일 뾰족한 거 같아. 뭐 후벼 파는데? 원래.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팔꿈치를 쓰는데 네. 아직 표면이어서 네. 전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근질이 너무 좋아서 엄청 잘 풀리는 편입니다. 저도. 근질이 좋다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근육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딱딱하면 좋은 근육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표님 보면 엄청 말랑말랑해요. 이 말랑말랑한 근육이 근육 자체가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쓸 수 있는 퍼포먼스 무게나 중량을 칠 때 확 더 많이 쓸 수 있는 근육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태생적으로 그냥 보디빌딩 몸으로 태어나신 거죠. 이거는 부모님의 유전자가 엄청 많이 물려져 있는 겁니다. 오. Thank you, mother, father. 근질이 좋다고 하는 게 네네. 장세우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렇게 받아도 이 정도 깊이로 확 들어가는 거니까 푸딩 같은데요? 네, 완전 푸딩처럼 변합니다. 오. 이 푸딩 상태가 엄청 근육이 좋은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우와 진짜 애기 군대 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육 이거 녹은 거 아니에요? 횡요 온 거 아니에요? 횡요? 오, 언니 진짜 신기하다. 엉덩이 같아. 그러니까 애기 엉덩이 같아. 애기 엉덩이 같아. 오늘 돌잔치에서 내가 안았던 그 애기 엉덩이가. 아 진짜. 그럼 자세히 선생님 일어나셔서. 네. 목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아니 목이 진짜 가벼워. 아 진짜요? 어. 아, 신기하다. 여기 선생님은 사실 이 보디빌딩이나 뭐 이런 피트니스 종목이 아니라 이제 아이스하키, 국대 아이스하키, 뭐 농구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육상 이제 다른 타 종목들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한번 하게 됐는데 진짜로. 장설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이스하키 선수나 육상, 뭐 농구 이렇게 완전 국보급 선수들 근육이랑 정말 유사해요.
완전 탑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랑. 왜냐면 그래서 뭐 오늘 다 전체적으로 케어 끝나신 건가요? 일단 사실 메인은 전환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전환이 내가 이게 영상 찍을 때나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티를 안 내려고는 하지만 그렇죠. 약간 포비하죠. 네. 약간 포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힘을 줄 때 좀 뭐랄까 이게 좀 덜컥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 또 그때 그 느낌이 아직은 머리에 있어서. 그리고 요즘 내 직업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컴퓨터 업무라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져서 목도 이제 좀 불편하고 아까 말씀하신 약간 두통도 있었는데 난 그냥 그게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른하고 지금 딱 가가지고 지금 카제인 한 스푼 먹고 자면 되겠다. 꿀잠. 개꿀잠이다. 그 편두통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제가 해드리자면 우리가 뒤통수를 이렇게 만졌을 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손으로 누르면 다 움푹 들어가는데요? 이 움푹, 완전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서브옥시피탈이라는 쪽인데 여기가 편두통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결국 두통이 내가 스트레스 정신적인 게 아니라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다?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근육이 엄청 타이트해집니다. 과긴장 상태. 나 이거 약간 정신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 집 가서 이제 쉬셔야죠. 쉬어야지. 쉬어야지. 아우 더글로린 틀면 안 된다. 또 밤샘 날.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 Feels good, it feels right. We don't move too quick. Got hers, I get mine. We say, ooh, that's it. Say what I feel is a fact. She said she feel it right back. Got sentimental, lost the momentum. Said what I meant though. Yeah, I got what I get. Can't block what it is, and I'm not on a triple flake. If the plot got thick and we got off script, I won't just dip. I stay. Let the incense float out and defenses go down. If the pot get big, if I lost my chips, I'll process it and say it's alright. That's life. Let those psychos twist when the highs go dim, then I go ride. Hold tight. That's the risk we take. It's true. We are taking this all right. Well. No, well. Turn on it. Yeah.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뭐 아이스커피 사는데 다 심는다. 빨리 와. 할 얘기 있으니까. 또 무슨 얘기야? 우민이 얘기할게. 빨리 와. 알겠습니다. 언니 언니. 반장주. 아이고 그래도 나름 유튜버인데 그래도. 폰 찍어요? 일단 앉아봐. 유튜브 나왔다. 이제 편집만 배우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너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배우고 싶어. 못하겠더라. 할 얘기 있는데? 카메라까지 보려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대단한 게 아닌데 카메라를 빌려도 돼? 아니 뭐 우리가 또 언제 어떻게 컨텐츠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것들 많았잖아. 아주 좋은 애티튜드 있네. 그래서 나는 로드 투 리오 있잖아. 볼 때마다 울컥해. 눈물이. 그 비즈 있잖아. Yesterday I fell asleep. 진짜 거의 1년 다 돼가요. 그치 벌써 1년이 다 돼가지. 그때 우리가 한 보름 갔었나? 한 2주? 2주 갔었나? 그쵸. 2주 좀 넘었을 거야. 이 시기는 좀 안 되고 베가스 갔던 거 같이 합치면. 그래서 이번에 안 가요? 시합? 어? 시합 안 해요? 아니 가는데. 가죠. 혹시나 해가지고. 너 무슨 요즘 바쁘니? 아시잖아요. 많이 바쁜 건 아는데. 아시잖아요. 아니 많이 바쁜 건 아는데 혹시 한 나에게 네. 8주 정도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나?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번에 미국을 8주를 가볼까 해. 어? 8주 전에 들어가서. 8주 전에? 응. 5월 20일이 6% 아니에요? 5월 20일이? 그치. 근데 우리는 8주면 4월 초 아니에요?
4초지. 그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야. 시간 원래 넉넉해. 이제 3월 중순이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다다음 주면 4월이에요. 충분해, 충분해 시간. 그럼 비행기. 아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그 여권 번호 알려달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이미 사실 다 했어요? 그 갈 거야. 잘 찾아봐. 예선을 보는 진짜로. 너가 바빠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와. 그래서 이미 사실 숙소랑 아 숙소도 해놨어요? 비행기는 끝나서 물을 수는 없어. 진짜 너무 갑작스러워. 그럼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려고 벌써 시작했잖아. 시작했잖아.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 그래요? 4월 3일 괜찮니?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야 돼. 이미 해놨다며. 괜찮아야 돼. 4월 첫 월요일날 그치. 출국하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 느낌 좋잖아. 딱 4월에 시작을 뭔가 아메리카에서 알지? 월요일날 출발하지만 미국은 시차 때문에 우리가 도착해도 월요일. 우리 하루 더 쓸 수 있는 거야. 쪽에서 이미 다 해놓고 저는 몸만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근데 뭐 가서도 급여가 밀릴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해양조사 다시 합니다. 뭐 혹시 뭐 걱정되는 거 있니?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음식도 잘 먹잖아. 네, 그런 거는 안 뭐 영준이처럼 뭐 콩나물 꼭 찾고 그러진 않잖아. 그쵸. 근데 뭐 엄청 들겠는데 팔찌. 또 운동을 하러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를 가는 게 처음이어서 그냥 설렘 반, 걱정 반.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하시려고 카메라를 켜놓으시고 저를 부르신 거구나. 시작이 좀 느낌 있지 않니? 오늘부터 가서 캐리어 열고 거기다가 지금 하나씩 던져놔 생각나는데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지금 충분히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야죠. 아메리칸 드림. Tryna spend my minutes are riches, I flock when I'm coming up. Profit is labor, I'm paid. Feeling infinite, I'm in it all summer long. Natural ways, casual fit. My pocket Levi's Adidas for kicks. Three pack of black tees, easy to hit. 어제 잘 주무셨어요? 어제는 뭐 그래도 잘 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단카방에서 나 하나도 뭐 안 설레는데 그랬는데 내가 제일 일찍 온 거야. 왜 일찍 오신 거예요? 왜 일찍 오신 거예요? 아니 그 택시 예약을 했는데 이게 저기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나답지 않게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해 왔어. 믿었지 않게. 근데 진짜 드디어 떠나네요. 야, 네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건데 우리가 작년에 뉴욕 갔던 게 벌써 1년 전이라는 게 더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시간 너무 빨라. 시간 너무 빨라. 근데 한 분이 안 보이시는데 역시 그분도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 가서 챙겨서 다시 온다 그래서. 그럼 올 때까지 우리 쉬어요? 아니 일단 나 배고파가지고 식단부터 좀 먹고 있어. 그렇죠. 전설의 두비두바. 대보대보다. 대보대보 전설스 대보대보 르르르르르르. 이게 물이 있네요. 와 수비도 안 하면은 이게 그냥 물이 안 생긴데 그냥 일반 공법으로 합니다. 아 그래? 굳이 나는 그냥 부드러운 거 먹고 싶어서 수비도 선택했는데 단가가 올라갔고. 뭐 아무도 안 산다니까 그냥 내가 다 먹으려고. 아 나 혼자 다 먹으면 돼. 그거 얼마 안 남았을 걸? 내가 지금 한 10개 먹었으니까 한 2,990개 남았나? 평생 먹을 수 있겠다. 닭가슴살 스폰이 필요 없어. 내 돈 내 산으로 만들면 먹으면 돼. 사실 나는 이럴 때 먹으라고 한 거였거든. 나도 몇 끼니 이거를 그쵸. 먹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 몇 끼니 사두시려고 계획을 하신지 몰랐지. 우리는 이제 장거리 비행하면 이제 기내식 못 먹으니까. 그렇지. 이때 먹으려고 할 때 참 이런 거 내 그람수에 있으면 참 맞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만의 생각이었나 봐. 그래서 형님 혼자 다 드시게 생겼어. 나 다 먹을 거야. 그래서 어차피 미국 간 김에
사실 이거 내가 이거 한 것도 메가핏 거기 가가지고 직접 먹어보고 그게 아 맞다 작년에 셀리 아. 너무 그게 좋았어가지고 아 이것도 이런 것도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본 건데 그래서 간 김에 물어보려고 셀리한테 좋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막 뒤지게 쳐맞아가지고 후려 맞아가지고 이거 주 구매층이 어떤지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분명히 또 식품법이 그때 다르죠 저희 다를 거야 그래서 쟤네는 어떤지 그래도 이제 드디어 떠나네요. 갑니다. 드디어. 야, 이제 좀 나 왜 회방감이 들지? 나 원래 지금쯤 되게 예민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왜? 항상 해외 시합 나가면 선수보다 예민하거든요. 사실. 지가 시합 뛰어. 시합 내가 뛰어. 거의. 아, 모르겠어. 나는 그냥 뭐가 이렇게 지금 뭔가 살짝 하나만 삐끗해도 되게 불안한 거 알아? 아니, 아까도 우리 다 이제 나왔을 때도 아, 그 검색대에서? 검색대 얘 혼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트라우마. 아니, 한국에서 거기에 끌려갈 일은 없고 아니, 얘가 왜 안 나오지? 아니, 뭐 생각보다 짐이 많으니까 막 태블릿 PC랑 카메라 막 이런 거 좀 많으니까 하고, 노트북도 있으시고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쫄보가 됐어. 맞아.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덜 불안하지 않나요? 저는 덜 첫 번째로 직항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치. 아시잖아요. 우리 그때 경유지에서 발바닥 땀나게 뛰어가지고 버저비터 울렸잖아요. 그때 그랬을 때 그때 생각하면 진짜 지금 마음 편하다. 그쵸? 또 우리가 워낙 일찍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도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직 시합까지 지금 한 달하고도 2주가 더 남았으니까 두 달 가까이 남았어. 나 진짜 지금은 마인드셋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뭐 입국 심사를 받고 다시 오자 아, 다시 들어가면 돼. 나 시간이 있어. 아, 그치. 다시 가면 돼, 우리. 아니 근데 그런 일이야 말을 하지 마. 아 미안하다. 말이 씨가 됐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말이 씨가 됐네. 죄송합니다. 우리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야 우리 돌아갈 때도 이러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했는데 그랬는데 바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됐어 우리? 아 네? 혼자 공항철도 놓쳐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근데 그 이해해줘야 돼. 나 그 전날 밀루랑 하체했잖아. 나 혼자 하체했잖아. 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리가 안 움직여.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서 오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없을 테니까 일단 항공사도 다 대한항공이고 첫 번째로. 많이 통한다. 오고 가고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라인. 게다가 이런 그 뭐야 그 코시국 이것도 이제 다 풀려가지고. 아 맞아. 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진짜 작년에는 들어가고 오는 날까지 엄청 빡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비행기 타기 4시간 전에 온 거 같아. 근데 그 와중에 오늘도 뭐 두고 와가지고 다시 갔다가 왔어. 아 중요한 서류 두고 와가지고. 저 이젠 탑승 수속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제 또 시간이 가야겠다. 네 이제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러. 드디어 안녕.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 해외 일정을 왜 8주라는 기간으로 잡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일말의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아, 여기서는 무슨 일 때문에 그랬고 뭐도 그랬고 뭐도 그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2014년도 서울 준비할 때 느꼈던 그 감정 딱 결과 발표가 됐을 때 기쁨이 아니라 안도했던 그 아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뭔가 그 결과에 대한 납득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그때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이번에 느껴보고 싶어서 사실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알잖아 이제 수많은 고민과 우리가 그지 비용적인 비용 문제도 그렇고 내가 내 사업장을 거의 근 두 달을 비운다는 것도 큰 걱정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 딱 이걸 놓치면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설사 내가 그 원하던 등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후회 없이 일말에 진짜 요만큼은 남겨서 최선을 짜 몰아오시지 몰빵을 다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지. 그러면 저희는 8주를 뉴욕에서 보내게 되겠네요? 이번엔 아니야.
뉴욕에서 보내지 않아. 어? 뉴욕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그러면 뉴욕 아니면 어디에서 저희가 팔주를 보내게 될까요? 이번에는 베가스에서 보내. 라스베가스요? 그렇지. 그럼 이번 뉴욕 프로쇼를 위한 8주간의 여정이 베가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베가스에서 시작인 거지. 그럼 이번 여정의 타이틀은 로드 투 뉴욕 시즌 2? The Beginning in Vegas. I can't fall asleep at night without seeing my dreams. Delusion and reality, I'm somewhere in between. These voices in my head get loud and they keep telling me that I'm a fool for trusting in these wings. But maybe, baby, this what flying feels like. She's just drinking themselves crazy tonight. Maybe I should call and say, told you I'd be right. Wondering how long it was before you realized the biggest mistake of your life, and now you're paying the price. Oh, is it confidence or confusion? Either way, I feel like I ain't never losing. Your opinion on how you know just what I'm choosing.